나는 이제 되게 경험이 많으니까 10년 동안 했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원래 T1이 그야말로 이제 최강 팀이었는데 이제 7년 동안 약간 뭐 부진한 것도 있고 또 위기가 많이 찾아왔었지. 그 게임 팬분들이 T1 뭐 롤드컵 가서 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약간 의아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다섯 명은 어땠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지? 이게 늘 잘 됐대요 좋은 얘기하지만 원래 이 다섯 명이 뭉치기 전에는 10명이 있었거든. 그 주전 경쟁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 팀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이 팀 됐을 때는 이제 전승 우승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 근데 맞아, 그다음부터 늘. 이제 준우승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지. 그럴 땐 어때? 분위기 안 좋을 뭐, 때? 상혁이가 가장 형이니까 누구 한 명 불러서 아무래도 우리가 우승하려면 네가 좀 빠져줘야 돼. 그런 얘기 할 줄 어때? 야, 팀을 위해서 누가 하나는 악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치? 우리가 22년도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대회 한 8번 중에 7번을 결승전을 갔는데 다 거의 5번, 6번을 준우승 했거든 우리가. 나는 다 봤거든 모든 경기를. 2022년도에 져가지고 진짜 엉엉 울었어. 근데 그 붙은 팀이 캐리아가 원래 있었던 팀 아니야? 맞아. 옮겼잖아 거기로. 아, 경훈이가 좀 아는구나. 아. 옮겼는데 져서 캐리아 엉엉 울고 페이커가 약간 당황해서 캐리어를 계속 지켜보고. 약간 그때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씨 괜히 울었나? 일단 결승에서 만났는데 상대를 같이 뛰던 선수가 두 명이 있었어. 근데 이제 지고 나서 쟤네가 먼저 우승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치. 그리고 그냥 일단 걔네 둘이 놀렸어? 응? 걔네 둘이 놀렸어? 아, 놀리지 않고 이제 끝나고 악수하는데 포옹하고 그때 이제 더 슬프더라고. 그리고 결승에서 이렇게 계속 지고 나면 좀 서먹서먹 할 것 같고 괜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나는 이제 되게 경험이 많으니까 10년 동안 했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다른 선수들이 이제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약간 싸우기도 많이 했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 오너야 어떻게 싸워? 치고받고 싸워? 싸울 때도 각자 포지션에 맞게 싸우나? 제우스 약간 웃장 벗을 것 같잖아. 그냥 뭐 다 같이 모여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약간 좋게 말을 하지.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욕한 적도 있어? 뭐 욕도 뭐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싸워야 더 친해지고 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구마윷이랑 캐리아는 더 싸울 때도 깊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알잖아 둘 포지션이 애인 같은 포지션이야. 너 이렇게 등치 큰 애가 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정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강호도 트라우마 있단 말이야. 아니 강호도 트라우마. 캐리아도 서운한 거 없지? 롤상에서 또 이 덩치 큰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하거든. 호동이도 이렇게 F인 것처럼. 맞아. 아, 내가 은근히 좀 서운할 때가 있었긴 했어. 뭐 어떤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가 서운했어? 약간 말투 같은 게 살짝 서운할 때가. 아, 진짜 애인이라니까? 하, 그거밖에 못 먹겠어? 막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길래? 처음에는 이제 착하게 말했는데 하면 할수록 말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나도 되게 이제 그치 나도 모르게 안 들으니까 이거는 세게 말해야 되겠다 할 때 이제 세게 말했지 모르게 세게 얘기했어 그냥 어떤 특정한 단어보다는 분위기나 차갑게 하고 뉘앙스 약간 눈 안 마주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진짜 여자친구네 나는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지금 한번 눈 마주치 봐 지금 아니 나는 근데 말할 때 게임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게임 화면을 보면서 나는 말하지 게임 화면을 보면서 그래 옛날에 우리 또 그 가드가 우리 패스를 잘 줘야지 우리가 넣기가 쉽잖아 근데 맞아. 이제 나보다 선배가 가드를 보면 그치 동명인 이상민 상민 형 나랑 제일 친한데 상민 형 맨날 나한테 아 왜 못 넣어 막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 이렇게 표정이 보여 딱 건너면 어시스트도 사라지고 어시스트가 나니까 어. 근데 반대로 내가 선배고 가드가 후배면 가드가 잘 좋은데 만약 내가 못 넣었다 그러면 답답해도 똑같은 거고 똑같아 내 기억에서 제일 심했던 거는 구마우씨한테 한 것보다는 이커한테 한 게 더 이커 뭐라고 여기저기 다 그냥 뭐라고 했는데 뭐라 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나눴어요. 세계 건전한 토론. 오라이트. 아니 페이커도 기분 안 나빴어. 그래도 민석이가 동생인데. 아니 나는 근데 동생이라서 기분 나쁜 것보다는 약간 좀 근데 이제 준우승 많이 하니까 다들 예민하니까 엄청 많이 싸웠지. 특히 나 이제 게임 토론하면 민석이랑 많이 얘기하거든. 진짜로? 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준우승 계속하면서 그때 이제 페이커가 한참 손목 부상 때문에 T1이 1승 7패를 하고 있었어. 그게 말이 안 되거든, 7패를 한다는 게. 그때 페이커가 못 나오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내가 빠지고 있지. 이제 다른 선수가. 마우스 이거 하다가 손목이 아파지는 손목 엄청 아프고. 키보드라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나는 팔 쪽을 여기 많이 써. 직업병이 생기는 거지, 이게 너랑 많이 민감해지고. 손목 뭐 터널 중후군 이런 게 있지 않아? 항상 이게 또 경직돼 있지. 엘보 쪽 터널 중후군 있어. 엘보 쪽 있구나, 그래. 다 있을 것 같아. 이런 적이 없으니까 또 슬럼프도 당연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었거든. 이기는 게 익숙했지. 그래서 이제 그렇지. 사실 막 저도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가 않고 그게 상황이 너무 열받긴 했는데 그렇게 되지, 맞아. 근데 이제 이양 물고 버티자. 그냥 그렇게 때릴 좀 기다렸지. 정말 되게 와닿는다. 그냥. 아니 그리고 팀이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중간에 뭐 갑자기 멤버가 좋다고 무조건 갑자기 성적 나는 거 우리 월드컵 나와도 황금 멤버라고 막 하는데 막상 나가면 또 성적 안 좋을 때가 있거든. 아니 근데 내가 들었는데 페이커가 부상해서 돌아오고 나서 경기 뛰는 팀원들 모습하고 없을 때의 팀원들 모습이 완전 다르대. 없을 표정이. 때는 왜 화기애애했나? 야, 오히려 페이커 없대. 야, 형 없으니까 좋은데? 베스는 좋았을 텐데. 뭐 있어? 있어 뭐가? 밑에 게 복귀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게. 위에 게. 위에 게. 진짜 분위기 안 좋네. 아니, 캐리아 표정이 지금 완전 다르네. 진짜. 진짜 안 좋아. 오너는 페이커 왔을 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약간 씁쓸한 거 같은데. 아니, 저때 약간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 우리끼리. 무슨 얘기? 이제 재미 없었구나. 상혁이 형이 돌아오기 상혁이가 돌아오기도 했고 이제 좀 웃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 딱 비추니까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약간 표정 딱 하려고 표정 빨리 하려다가 저렇게 된 거야. 그럼 아무래도 제일 형이고 든든한 사람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엄청나. 맏형이라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페이커 있으면 동료분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옛날에 대학교 때 1학년 때 한번 미국 갔을 때 없었잖아. 팀에. 엄청 이기다가 중간에 갔다가 아니라고. 왜냐면 아니 갔는데 그 내가 없는 1년 동안 계속 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왔는데 애들이 아까 그 그런 표정. 아 믿음의. 아니 페이커가 서장훈 맞네. 아 신뢰의 표정. 그리고 우리 감독님 자체가 늙을 때 아니 그래서 그 갔다 와서 졸업할 때까지 거의 안 졌어. 거의 오태식이 돌아왔구나네. 돌아왔구나 서태식이. 40매전승 뭐 하고 갈 때까지 안 졌어. 그 유학 갔는데 거기 성적 안 좋았을 때 기분 어땠어? 뭐 안타깝기도 했지만 역시 내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이 꼴이 난다. 이 꼴이 나. 페이커도 똑같은 생각으로 돌아왔어? 야, 내가 없으니까 개판이 자식아. 내가 한번 또 가져야 되는데. 어땠어? 내가 아는 페이커는 그렇지 않아. 어땠을까? 처음에 이제 졌을 때는 약간 좀 웃으면서 봤었는데 그다음에 계속 지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지금 마음이 별로 안 좋다는데 표정 너무 웃고 있는데 오늘 뭐야 지금? 아니, 처음으로. 근데 이거 중요한 건데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만약에 내가 없는데 나 대신 들어간 놈이 더 엄청 잘해가지고 그래, 그럼 성적이 엄청 나잖아. 그러면 똑같아. 제가 저렇게 잘하다가 어떻게 이거 내가 욕을 먹겠는데 약간 이런 내가 없어도 되나 보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렇다고. 누구나 그게 무조건 기쁘지만 않아. 약간 나도 이제 벤치에 있던 시절이 옛날에 좀 있었으니까 그럴 때 되게 불안한 감정 분명히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하면은 나는 좀 배울 점도 있는 거라 생각해서 다르다.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오히려 그게 동기부여가 된대.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이타적인 생각을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지. 페이커가 아주 인성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나는 너는 왜 그래? 싸움 대목이 아니다, 그렇죠? 왜 싸움? 부부 싸움. 올해 이제 한국에서 펼쳐졌고, 근데 한국에서 펼쳐졌는데 한국 손님들이 한 명도 못 올 뻔했어. 왜냐면은 워낙 중국 팀이 또 롤 강대국이라서 이번 월드 때는 8강에 한국 팀 세 팀이랑 중국 네 팀 있었는데 한국 팀이 다 떨어지고 우리만 아 진짜? 8강에서 그래서 우리 한 팀이랑 중국 세 팀이랑 이렇게 4강. 맞아. 말 그대로 게임을 박살내고 있고.
그럼 중국 세 팀을 계속 이긴 거야? 중국 네 팀만 4강을 갈 뻔했어. 나머지 팀은 T1밖에 없다. 그래서 타 팀의 팬들도 야 이거는 T1 무조건 응원해야 한다 해서 모두가 진짜 힘을 모아서 T1을 응원했잖아. 그 클럽 팀이었는데 국가 대항전이 돼버린 거지 이제. 그치. 어, 국가 대항전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부담이 엄청 됐을 것 같은데 어때서 제우스는? 아니 부담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떨어지면 이제 중국 팀밖에 안 남으니까 한국 팀 아예 없어요. 사람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등장해 볼까? 아 주인공이 등장. 선글라스 끼고 막 입장하면서 오히려 좀 즐겼었던 것 같아. 확실히 막내라서 자신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치 자신 있어. 와 오너는 좀 압박감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이기고 올라가면은 이게 너무 멋진 스토리여서 좀 기대감도 많았어 나는.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흥분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약간, 위기가 찬스니까. 부담은 나도 되게 좋은 기회라 생각했고 이 우승만 하면 진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서사를... 혹시라도 졌을 때도 어차피 앞에 있는 한국팀 다 떨어졌으니까 욕을 분산돼서 먹으니까 그래도 얘네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티어는 오히려 좋다. 되게 많이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분산되면 그래서 오죽하면 제발 T1 4강만 올라가라 4강만 올라가라 다 이랬어. 나는 사실 그냥 4강전이 우리가 진동이라고 거기가 가장 강한 중국 팀인데 그 팀이 올해 모든 대회를 다 우승했었단 말이야. 골든 로드 진동 그들이 도전합니다. 골든 로드 저희가 맡겠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그래서 그 팀 상대로 나는 일단 월드에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기대를 했었고 상황 상관없이 그냥 나는 경기 재밌게 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페이커의 한방! 페이커!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대를 잃는 네. 티원은요 언제 월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면서 올해 기준 최강의 팀 진동을 무너뜨리고 우승을 향한 최종장에 다가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인성이 갑자기 생각난 게 승리를 하면 이제 카메라맨이 들어서 한 명씩 이제 뭐 포즈를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한테 이제 진짜 이기기 힘든 팀 이겼으니까 다운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하잖아. 제스처 해주세요 했더니 페이커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엄지척을 해줘서 그 팀 팬들이 야 역시 인정. 페이커다. 인성. 아 원래 시합 끝나고는 상대 팀한테 이거를 하는 거야? 프레시토크들. 내가 그런 걸 좀 좋아하긴 해. 그러니까 구마유 씨는 이렇게 했는데 페이커가 이래서 막는 게 아니고. 드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제일 정장케 이렇게 더 게임 끝나고 이거 하는 거야? 아, 좀 평소에는 점잖은 편인데 게임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편인데 토크를 맛있게 우리가 이겼던 팀이 예전에 우리 이기고 이런 3-0 제스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우리가 2-0 이기고 네, 이렇게 되돌려줬죠. 그래서 구바미 씨가 와우! 이러고 와우! 페이커 선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옆에서 구마시가 나랑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맞아. 나 같은 경우 오히려 나는 이렇게 트래시 토크하는 거 더 좋아하거든. 다른 그런 거지. 사람도 맞아. 있고 또 가운데서 중심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4강이 결국은 결승전 같은 게임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4강이 결승전이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4강전은 3-1로 이기고 결승은 3-0으로 이기긴 했었어. 막으로 나올 선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잘한다. 재미없는데 이런 거는. 이걸 누가 막습니까? T1의 네 번째 우승이! 제우스 오너 구마유 캐리어의 첫 번째 월드 우승이! 역대급 월드에서! 고맙습니다. 페이커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페이커가! 넥슨 3 파괴됐어! 광지 재림을 선언합니다! 광객 수가 얼마나 돼? 관객 수가 그 고척 꽉 찼으니까 몇만 되지? 고척돔이 꽉 찼어? 근데 우와. 아니 고척돔 말고 나 뉴스에서 본 거 어디 저기 광화문 그쪽에 거기 응원하나 거기 응원하는데 나는 사실 그래서 롤드컵 우승했을 때 내가 기쁜 거보다 아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 생각이 너무 그래 그 뉴스 봤으니까 브라질 아저씨가 거리에서 엄청 울더라고. 그 아저씨 왁싱에서 온 거 아니에요? 브라질이었냐고. 여보 얘 그냥 탑이야 탑. 그냥 혼자 여기 얘기 안 들어. 혼자 칠 것만 생각해. 그러면 이번에 다섯 명 또 다 지금 뭐지 다 팀 안 가고 재계약을 다 해가지고 이것도 언제 팬들 사이에서 감동했지. 그게 대단하다. 다른 팀에서
더 높은 연봉이랑 이런 거 제시하면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형, 이게 맞는 게 그치?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페이커가 사실 중국에서 연봉을 260억 제안했는데 연봉을? 해외팀에서 이걸 엄청 써. 근데 나는 사실 원래 장기 계약이었고 나도 원래 성혁이처럼 좀 내년까지 계약이 원래 있었었어. 나는 약간 스포츠를 좋아해서 좀 e스포츠도 스포츠처럼 좀 단연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었어서 나는 단연 계약을 먼저 봤었어. 아, 그럼 그래서? 새로 재계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지? 그럼 제우스랑 쿠마요시 나랑 민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쿠마요시 캐리어 커플. 나도 이제 사실 이번에 결승에서 MVP도 타고 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 오, 우리가 얘기 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MVP!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볼까 하고 이제 돌아보고 있었는데 아, 사실 뭔가 그래도 남고 싶더라고. 아, 그래도 T1. 그래서 남으니까 뭐 아는 형들도 나오고 반죽하고 있어요. 그러게 생각해보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재계약 안 했으면 아는 형님 못 나올... 네 명이서 나왔겠지. 무산될 뿐. 아, 그래? 네 명이 나왔겠어. 형 완전 T네? 형 왕T네? 나는 원래 좀 T1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아, 그랬구나. 야, 제우스가 인터뷰 살짝 잘못한 것 같은데 연예팀 돌아보고?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팀에서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든 조건이 더 좋아도 T1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그 값어치 이상의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서 근데 그런 제안은 안 왔었지? 아 그럼 노코멘트 하고 예. 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우스만 다른 팀을 다 돌아보고 했는데 참 이게 세상이 솔직하면은 순진한 사람한테 괜찮아 그게 탑이야 그게 프로페셔널이야 최대한 고민하고 결정에 후회가 없어 맞지 그럼. 우리 아는 형님 멤버 중에서도 출연료 훨씬 많이 준다고 그러면 그렇지 일단 가서 찍어는 봐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나랑 이승훈은 무조건 갈 거고 찍진 않더라도 일단 기획 하나 먹게 해야지 그럼 나 이승훈 서장훈 가고 호동이 형 어떤 기획인지는 후예일이다 호동이 형 미안합니다 춤좀 돼. 너 지금 심각해 너 이거 지금. 야 네가 우리나라 챔피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제 한번 꺾을 때가 됐잖아. 아, 미스터 부 아주 오늘. 관철 이렇게. 아 그냥 한 글자로. 누가 뭔지 모르겠어. 정답을 치면 되는데 그냥. 쫄깃쫄깃하다. 뮤직 큐. 와. 와 드럼 하나 들리는데. 이거 맞아 드럼 하나인데. 짠. 근데 약간 이 리버브 느낌이 되게. 사람밖에 난 몰라.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투밀이 아니야. 침수범 자, 뮤직 큐 간. 아 왔다. 레인보우 철 A. 아 맞아. 너 잘한다. 어 레인보우다. 에이레. 와, 대단하다. 진짜 무지개다 무지개. 쫄리나 지금 쫄리나. 쫄린다. 많이 쫄리나. 쫄리나. 아 쫄리는데. 한번 내가 좀 더 이걸 빨리 부전을 눌러볼게. 난 이긴다. 스포츠에서 스포츠 경연 중에 역전승 갑부로는 드라마 역전승이 제일 재밌다. 아하. 이제 경기 시작됐어. 본인이 있는 드라마가 보기 편하지. 뮤직. 엄마나 마지막. 아, 이게 뭐였지? 조금 더 길게. 무조건 무조건 히치를 이기. 뮤직 큐. 아, 맞아. 정답. 맞는 거. 두 번 다시 바람 피지 마. 다비치 사랑과 전쟁이었나? 맞아. 와, 이러자. 근데 쉽게 안 돼. 소창이 노래인 줄 알았어. 아, 그치. 이제 하나 알아. 근데 다 내가 활동할 때 노래들만 나오는 거야. 자, 김희철 화이팅! 김희철 화이팅! 무슨 거야? 야, 이거. 넌 진짜 잘하냐? 승환, 너 진짜 잘하냐? 인정해. 너는 대단한 거지. 나는 내 시대를 너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솔직히 이거 피지컬로. 아니야, 아직 아니야. 빨리 하나. 두 번 다시 팔아. 알았으니까. 대용. 뮤직. 승관! 오. 와. 손담비 토요일 밤에! 그치. 우와! 맞지? 우와!